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회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다.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재물이 내 것이 될 것이며 키 큰 스바 사람들이 네 종이 되어 사슬에 묶인 채 너를 따를 것이다. 그들이 네 앞에 엎드려 과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할 것이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주는 자신을 숨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영원히 여호와의 구원을 받아 수치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되 황폐한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은밀한 곳이나 어두운 곳에서 말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황폐한 곳에서 찾으라고 하지 않았다. 나는 진리를 말하고 옳은 일을 알리는 여호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카루스를 피해 살아남은 민족들아 함께 모여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도 못한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다. 너희는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하고 제시하라. 서로 의논해보아라. 장차 일어난 일을 오래전에 예언한 자가 누구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의로운 하나님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나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맹세하지만 내 입에서 나간 의로운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며 나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여호와에게만은 의와 힘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 여호와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되어지고 그들에게 일어난 이제 좋은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복되어져서 이제 이야기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뻐해서이기도 하겠지만 그 이전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 되신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신을 찾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여러분들이 무슨 종교적인 어떤 다른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을 찾거든요. 그게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내 실력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저 종교적 대상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만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 그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기도라는 과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목적을 위한 것이죠. 여기저기서 우리는 신을 찾거든요.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들을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실망하고요,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신실하지 않거든요.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구나. 어쩌면은 이 과정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분명할 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거든요. 진짜 불안함은 언제 오냐 하면 어디에 누구를 믿고 의지할지 모를 때이니까요. 당장 내가 원하는 그림이나 결과는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고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온전한 분이시라면 나는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을 찾습니다. 다른 신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 이외엔 다른 신이 없어. 그 하나님을 저희가 온전히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 다른 곳에서 믿고 의지할 대상을 찾을 때, 아하,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